서울에 이게 우리 아파트도 스펙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여기 아파트도 서울대 출신에 무슨 그런 분들이 뭐 동대표 이렇게 그 투표하고 이럴 때 봤거든요. 어떤 우리 지금 동대표 아저씨가 스펙이 야무지더라고. 근데 여기는 어딘 줄 알아요?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 동대표 후보자 스펙이에요. A 후보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B 후보는요, 외대 영어과 졸업, 세종대 대학원 졸업, 지금 삼성전자 런던 법인장, 그리고 연세대 경영대학 졸업, 울산 케이블 TV 방송국의 대표이사, 보람건영 대표이사, 이화여대 약대 졸업, 대학 약사회 부회장, 경희대, 고려대, 약대 겸임교수. 와, 아, 이게 전이에요? 이 후보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뽑겠어요? 저는 무조건 A입니다. A 후보. 예. 저는 A 후보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넘사야. 넘사야, 넘사. 서울대 법대 졸업 자체가, 넘사야, 넘사. 탈모인데 뽑냐고요? 아, 씨발, 탈모 차별하냐? 뽑아야지. 근데 저희 아파트도 그러던데요. 네. 그 지금 동대표 아저씨가 가장 스펙이 좋더라고. 아, 이거 올챙이 먹이는 거. 별걸 다 처먹네. 요즘 일본 초딩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엄마 아빠 SNS 털어가지고 옛날에 흑역사 찾아내기래요. 예. 아직도 나 싸이월드 안 됐나? 들어가 보자. 싸이월드 최신 업데이트. 제 싸이월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복구 신청해 놨는데. 사진첩 살아났어. 헐. 영상은 안 살아나나 보다. 오, 있다. 헐. 여러분들 사진이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뭐야? 나한테 다 있는 사진들이잖아. 뭐야, 다 있는 사진이네? 이 씨발. 뭐 어쩌자고? 다 있는 사진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그 강남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평수 넓은 집에서요. 그래서 50명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60명이 같이 모여 사는 공유하우스, 쉐어하우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 쉐어하우스 1층에는 남자들만 살고요. 2층에는 여자들만 사는, 다 같이 돈을 내는 거죠. 서로 친구가 되겠다. 그리고 2층 여자들이 사는 방, 1층 남자들이 사는 방. 신발이 엄청 많아요. 24명. 예. 저녁 되면 굉장히 북적북적하다고. 퇴근하고 오면 항상 맛있는 거해 먹고. 같이 쓰는 공간. 냉장고 칸마다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거의 약간
자유를 좀 박탈당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에서 회사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또 집도 괜찮은 이런 집에서 한 60명에서 맘 맞아서 사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러지 말고 우리도 나중에 그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예, 꽃박이도 나중에 쉐어하우스 한번 하실래요? 예, 제가 맨 위에 꼭대기 주인 세대 거기 건물에 살 테니까 밑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겠다. 그죠? 예,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예. 와, 잠만 잘 수 있는 이런 공간. 무슨 그 캡슐 호텔 같다. 일본에. 네가 잠이나 좋아하겠다. 멧돼지려나. 여러분도 제 화장실 청소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조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는 공간 치우고 제 화장실 뺑기 청소해 주고 밥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층 건물이 있으면 예. 1층은 그냥 뭐 상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돼 있고 2층, 3층, 4층인데 뭐 2층 뭐 3층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당번이 있으면은 제 뺑기 청소해 주시고 네.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카 설치해 놔 줄게. 다락방이 있다고. 생활하게 된 계기. 서울에서 자취를 1년 동안 했는데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 아, 그럼 이분들은 능력들이 되시는데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근데 여기서 사건 사고가 안 터지려면은 남자랑 여자가 젊은 남녀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안 터지게 하려면은 남자 팀장이랑 여자 팀장 한 명을 진짜 야무진 사람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집에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놔야겠지. 이 집에 10개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강남에 이런 주택에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2년째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 한 달에 50이래. 저는 그래도 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산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뭔가 기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진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지상낙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숨 막히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팀장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 뭔가 딱 보고 한 자리가 비어. 그럼 한 자리 구할 거 아니야. 사람 딱 그걸 보는 거지. 면접을 쓱 보고 아, 이 사람 좀 뭔가 느낌이 쎄하다.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바로 그냥 내보내고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놓으면은 너무 괜찮은 곳이죠. 꿈 같은 곳이죠. 저 같은 사람 팀장 해야죠. 기숙사 34명도 싸운다. 근데 60명? 연병 기억기은. 어유, 또 중국이야? 지랄병을 하네. 비응신. 이거 가오 잡으려고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됐다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오토바이는 급발진이고 뭐가 없어요. 예, 앞브레이크 잡아놓고 예 타이어 싹 굴리면서 이제 몸으로 버티는 거죠. 비응신이. 예, 앞브레이크 잡아놓고 저 스로틀 감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저 새끼 저거 무면허다. 부산에서 전기차 사고 났대요. 세상에. 와, 뭐야? 야, 전기차 배터리가 불타버리면 그냥 사람도 순식간에 그냥 녹아버리겠는데? 이 정도 화력이면?
와, 이게 심각하다. 전기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4시 55분에 안락동 전기차 충전 장소에서 충전 마치고 주차돼 있던 소형 벤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뭐 누가 책임져야 돼? 차주가 책임져야 돼? 포터2 스타렉스 벤츠 2230 엑센트 5대를 태워먹었고 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차들이 그렇게 비싼 차들이 아니었나 보다.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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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그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배터리 문제로 그 노트 8대였나? 9대였나? 7대였나? 하여튼 뭐 난리 났었잖아, 그때도. 배터리에서 갑자기 막 불나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던 여러분들의 전자담배에도 갑자기 이게 막,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무섭지 않아? 배터리 쓰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나은 것 같아.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하지만,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전기차도,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대요. 그, 비용이 엄청 적게 들어간대, 유지비가. 유지비 말도 안 된대. 근데 만땅 충전 시 나는 이때 되면 저는 전기차나 전기 바이크 알아볼 것 같긴 해. 한 번 만땅 넣으면은 500km 가야 되는 차. 한 번 만땅 넣으면은 300km 이상 갈 수 있는 바이크. 나오면은 저는 무조건 갑니다. 내연기관 버리고. 나올려면 한참 남았겠지 뭐. 이미 500이라고? 아니 스펙 말이야 스펙.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의 스펙상에서 나온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한 200 그 200까지 아니야 180으로 그냥 180 평속으로 연비주행하는 게 아니라 180 평속으로 해놓고 500km 600km 갈 수 있는 차가 있냐는 얘기야. 연비주행 말고 연비주행상으로는 연비 다 엄청나게 좋잖아. 만땅 충전에 500 이상 나옴.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얼마나 쓰나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핸드폰도 배터리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듯이 그런 거 말고 무조건 풀차징으로 해도 풀로 써도 5시간 이상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배터리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평속 180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아우토반 달리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 일본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 노숙하고 근처 호텔에서 지내는 애들. 이게 연령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성비는 여자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대부분 이혼, 재혼 가정, 모종의 이유로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탈선해버린 아이들. 아, 여기 토 시네마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 도로코 애들이라 그러다 아네요. 랜드마크. 주변에 노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갖고 하나의 테마파크가 됐다고. 사실 이런 가출팬은 당연하게도 일본 전 지역에 존재하는데 여자애들 기준으로 보자면 대부분 지뢰녀 컨셉으로 활동한다고. 지뢰녀가 뭐야? 지뢰녀? 키우 이름 지으더럽네. 지뢰녀. 머리 어리석은 어두움 화려함. 머리로 가끔 다른 사람이 된다. 앞머리는 스트레이트 빳빳. 뭐야 이게? 지뢰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아하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왜곡된 방향으로 커져서 주위를 힘들게 하는 지뢰 같은 성격의 여자. 맨헤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의 컨셉. 어두운 계열의 귀여운 소녀 복장만 입음. 힘없고 지쳐 보이는 화장. 그리고 그런 행동만 하는. 대충 각 나오지. 얘네가 멤버 모으는 방식은 위 짤처럼 단체로 춤추는 영상이랑 개인 라인 계정을 틱톡에다 올려갖고 영상 본 애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얘네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 호스트바예요. 호스트바. 그 신주쿠에 있는 호스트바인데, 호스트바가 왜 나와요? 바에서 선수 매출 순위대로 가게 앞에 해당 선수 얼굴을 걸어주는 방식인데, 여기 앞에만 걸리면 선수는 돈을 쓸어 담는다고 보면 된다. 호스트바 선수들 위에 그 토요코 키즈 애들 상대로 공사를 치기 시작한다. 뭣도 모르는 토요코 키즈 여자애를 꼬셔가지고, 얘네들이 돈이 있어요? 초반에 여자애한테 헌신하는 척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노숙 생활이 힘든 여자애는 선수한테 의지하기 시작하고, 선수는 자기 얼굴이 바 앞에 걸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도와달라고, 이후에 돈 벌어서 같이 집 구해서 살자고 하고, 여자애는 철석같이 믿고 팸 인맥을 동원해서 심하면 사채까지 써가면서 선수 매출을 올려준다고. 선수가 목적 달성하면 여자애는 그냥 버리고 누구세요? 시전해버리고. 아, 그러니까 네가 몸이라도 팔고 네가 너 자체를 그냥 갖다 바쳐서 내를 잘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인생 날아가버린 14살, 18살 여자 남자애가 동반으로 투신자살하면서 토요코 키즈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현지에도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한 사람이 가출팸에 접근하는 걸 막는 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출 청소년 문제는 항상 존재했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런 가출팸들의 뒷세계는 인맥 아니면 입문하기 어려웠는지 지금 SNS의 발달로 리미트 없이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피해자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알바 수준이 파파카츠. 이게 이제 그 아빠 같은 남자한테 돈 받고 데이트 하루 해주는 거. 상대적으로 파파카츠가 노력 대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접근하는 성인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유튜브에 토요코 퀴즈 인터뷰 영상 보면은 14살인데 학교 안 다니고 할아버지 상대로 파파 활동하면서 돈 벌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아니 뭐 이 새끼들 뭐 나음당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잠자고 할 수 있을 텐데 끼리끼리 대가리도 다 연결지 못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뭔 개짓거리더라고 다니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로. 예, 참. 일본 티켓을 왜 끊어요?
그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애도 좀 뭔가 성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서워 나는. 아니 물음표를 왜 해요?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닐 텐데 위생 관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더럽잖아요. 예. 아니 밖에서 노숙하고 저렇게 저 어? 몸이나 팔고 다니는데 성병이 안 걸릴 수가 있나? 이걸 가지고 저를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또 올가매시려고 하세요? 예. 저요? 저 맨날 치서요. 저 맨날 꽃이 박박 닦는데 뭔 소리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멸치액젓 냄새 나겠지만, 예. 전 냄새 안 나요. 그만하세요. 10개의 빙고 안 봐. 요즘 초딩 수준. 1년 동안 정말 난 교사로서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었다. 초등학생 6학년, 초등 6년 생활 동안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는 감사 문자도 많이 받았다. 이 모든 일들은 남학생 4명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이것도 새발의 피해일 거야. 졸업시킨 지 한 달 넘어서 꽤 잊어버림. 어버이날에 잔잔한 노래 틀어주고 편지 쓰기 활동하고 있는데 아, 에 억지 눈물 짜내는 거 역겹죠? 쿠쿠루 빙뽕.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엄하게 혼내서 애가 무서워하면은 아동학대임 쓰벌. 아무튼 나는 그래서 명심보감 한 장씩 베껴쓰기로 반성문을 대신하는데 아이 틀당 냄새 오신다! 이러면서 찢어버렸대. 수업시간에 활동 시작할 때마다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망치고 그래도 해보자고 하면 응 내가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하쥬 킹받쥬. 그 다음에 그 잼민 노래 알아? 열받쥬 죽이고 싶쥬? 응 근데 못 죽이쥬? 아 이거 한 번은 내가 진짜 개빡쳐갖고 엄하게 대했대. 책상을 발로 치고 에이씨! 이러고 발로 치고 나갔대. 학교 나갔다가 다치면 내 책임임. 근데 걔 찾으러 나갔다가 수업 못해도 내 책임임. 어떤 애를 묘하게 괴롭히길래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감정인가 하는 거 보니 당한 경험 있으신 듯. 그리고 1년 내 안 보이는 곳에서 은근슬쩍 괴롭혔다고. 혼날 때 짝다리 바지 주머니 손 놓고 있길래 바로 서라 그랬더니 에메 이랬대. 숙제 내주면 앞에서 큰 소리로 지들끼리 야 니가 75쪽 내가 76쪽 니가 76쪽 해와 77쪽 해와. 태블릿 활용하는 수업하면 유튜브로 이상한 BJ 영상 틀고 절대 안 끈다고. 태블릿 뺏으려고 하면은 아 수업권 침해하나요? 야, 이 네 명의 부모 모두 다 반응이 똑같은 때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셨어야죠. 우리 애가 집에선 착한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사랑으로 좀 보살펴 주세요. 왜 우리 애한테만 그래요? 제일 미안한 건 에너지의 90%를 저 4명 막아내는 데 써야 되고 10%를 26명한테 썼어야 했다는 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좀 민도 곱창난 그런 동네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나도 공감을 해. 좋은 동네에서 학군 좋은 곳에서 애를 키우고 싶겠지. 왜냐면 저런 새끼들이 반에 무리에 있고 우리 애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공부 못하게 은근 이거 커. 그래서 아싸리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 관리도 잘할 것이다? 이건 솔직히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 새끼 관리는 어느 정도가 케어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확률을 높이려면
잘 사는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나 이런데 학군 좋은 곳에 내 아이를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미치광이 새끼들한테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못 사는 집은 못 사는 애들은 뭐 나쁜 애들만 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근데 가끔씩 부모 중에서 애 새끼들을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 저는 잘 살았어요. 진짜로. 저는 집에 그 파출부 아주머니 계셨었고 매일같이 이렇게 밥 먹으라고 6시 되면은 집에 배달이 왔었어요. 백반집에서 메뉴 맨날 바뀌어갖고 그걸로 밥 먹고 그랬는데 애들이 우리 집 막 놀러와서 막 뺏어 먹고 그랬어요. 저는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타입이죠. 예. 요 정도까지 하고 밥 먹죠? 저 배고픈데. 예. 위대한 아저씨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촬영. 존나 웃기더라고. 떴어? 알았어. 코로나 걸리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미친 거야? 저 교사의 증언이 맞는 이유가 아까 그 교사가 썼던 그 글에 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네. 어쩔래미 못 죽이지 어쩌쥬 킹받쥬 쿠쿠루 빙뽕 다 들어가잖아. 사이코야? 지금 지랄한 거지 지금. 봐라 저 새끼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혹시 내보고 씨발 새끼 하는 건 아니지. 이모 다 올릴까요? 시다 씨. 시다 씨. 생애 처음으로 비서진들 없이 혼자 다니는 재벌 총수들. 방북 수행단은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옆에서 케어해 준 사람이 전혀 없다고. 강제 먹을 체험. LG 구강모 회장. 비서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재벌 총수들은 그저 뻘쭘해 보인다고. 코스윽 하면 지나가면 SK 최태현 회장. 이재용. 찍사 최태원. 수학여행 온 것 같은 재벌 총수들. 인스타랑 네이트판에 박재한 배우 설현. 설현은 어쩌다 이렇게 됐음? 못 알아보. 뭐야 설현 바이럴이네. 식사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